지난 9라운드 양주시민과의 경기에서 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. 네. 아, 여기서 뺏기기만 위험한데. 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. 달려갑니다. 이현민 넘어졌어요. 여기서 찍었습니다. 평택 시티즌 정말 중요한 선제골 기회를 맞습니다. 아 바로 이 속공 찬스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. 네. 패스미스가 나왔고 한창호가 과감하게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침투하는 이한빈을 잘 봤고요. 네, 마지막 이 순간에 이한빈의 과감한 드리블 선택. 네.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죠. 여기서 만약에 한 템포를 죽여놨다면 이런 장면은 연출되기가 한창호 슛! 들어갑니다! 한창호 선제골! 골대요! 아, 평택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또 이렇게 과감한 시도가 페널티킥까지 얻어냈고 한창호가 깔끔하게 성공까지 시킵니다. 한창호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. 이 사실 PK는 이한빈 선수가 얻어냈지만 침착하게 밀어준 한창호의 패스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자 그리고 김철호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지만 워낙에 구석으로 잘 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저렇게 킥만 제대로 된다면 골키퍼가 막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무리하지 않습니다. 중앙으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볼터치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현승윤 뒤쪽으로 잘 펴 나왔어요. 네. 반대편 전환 한 번에 찍어줬어요. 골! 추가골 평택 시티즌 전반전 막판 결국에는 해결을 짓습니다. 와 지금은 뒤쪽에서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였는데 네. 이거를 원터치로 해결을 짓네요. 아 지금은 최민수 선수가 원터치로 와 네 골대 반대편을 보면서 센스 있는 슈팅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죠. 자 이 과정에서 박지훈 선수의 패스였어요. 네. 그리고 정확히 최민수의 오른발에 배달이 됐고 사실 이것을 원터치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. 잘 갖다 대면서 또 평택의 두 번째 골을 선사합니다. 아 사실 강릉시민 세트피스 장면이었는데 네. 이 기회 살려야 되겠습니다. 유청인 길게 헤더 떴습니다. 안쪽으로 투입해줬어요. 이 공이 있어요. 따라가는 득점 강릉시민 19단. 자 지금은 세컨볼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평택 시티즌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. 네. 그 팀을 놓치지 않고 권승리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2-1 추격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권승리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이 필드 플레이어가 첫 번째로 네 드디어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죠. 아 물론 이 코너킥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2차적인 네. 그런 움직임에서 골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집중력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가 일단